32번 한 줄로 약하면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기편제. 기편제가 무슨 말인가? 기편제? 응? 네. 수의 법칙은 또 무슨 말이야? 수의 법칙이요? 응. 콘셉트가 있는데, 수의 법칙이란 가격이 떨어지면 물건을 사는 양이 늘어나는. 그렇지. 그게 수의 법칙인데, 기편제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 반대야. 꼭 그렇진 않다 이거지? 자, 내용 요약한 거 봅시다. 1번.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떨어지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2번.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가 기편제이다. 3번. 중국의 쌀이 이와 같아서 쌀값이 하락할 때에는 여유가 생겨서 고기나 예제품 같은 다른 종류의 돈을 쓰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쌀값이 떨어지면 아 싸니까 좀 사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쌀값이 떨어지면 오히려 쌀살 돈에 대한 여유가 생기니까 그거 갖다가 평소에 안 먹던 고기나 이제품 같은 거를 먹는데 돈을 쓰기 때문에 수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핵심 어휘 로우 오브 디펜드가 바로 구스 상품 인크리즈 증가하다 폴 떨어지다 아, 기펀 구즈 디펜드 그렇지 프로덕츠 상품 트레디셔널 전통적으로 어플라이 적용하다 인스테드 오브 보시는 스위치 투 후보 몸으로 전환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몸으로 전환하다 리플레이스먼트 컨슈머 소비자 텐드 투 뭐 하는 그런 퍼체이즈 데일리, 온디 아더 핸드, 인베스트먼트. 오케이. 여기 명사도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격 보호 자리는 명사나 형용사 다 나올 수 있는데,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 자리에 대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 나와. 그 명사절을 대 이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수여의 법칙은 대 이하의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해석하면 되지. 연결사 as에 쓰임은 뭐라 그랬어? 왼쪽에 보니까. 자, 무슨 의미로 쓰여? 양태는 뭐뭐처럼 뭐뭐대로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as는 when처럼 쓰일 수 있다고 그랬지? as는 이유를 나타내주는 반세프 중에 하나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고, as는 뭐뭐로서 자격을 나타내주는 말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고요. as 앞에 무관사 명사나 형용사 부사가 나오면, 그리고 as 뒤에 주어동사가 이어지면 얘는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무관사 명사가 나오는 경우 boy as he is 걔는 남자인데도 스커트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야. 2번 brave as he is 형용사 as 플러스 동사 나온 거죠. 용감한데도 벌레를 무서워해. 세 번째 빠르긴 한데 그 시합에서 이길 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지. 그치? 에즈가 뭐뭐이지만 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자, 여기 2번에서는 as prices fall, as prices increase 이랬습니다.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또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이렇게 뭐뭐함에 따라라는 말로 쓰였으니까 양태로 쓰인 거죠. 세 번째는 for which 나왔지? 전치사의 목적격인 관계대명사인 거죠. 특별한 형태의 제품을 했는데 어떤 제품이냐면 전통적인 수의 법칙이 does not apply, 적용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형태의 제품. 이걸 기펜제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전치사의 목적격인 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를 생략하고 싶으면 for가 전치사가 다시 문장 뒤로 오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것도 본문에 가보자고요. 32번. The law of demand,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비하다.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뭐함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그리고 수요가 떨어지는데 뭐함에 따라서?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바로 수요 법칙이라 이거지. 근데 기펜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형태의 제품인데 어떤 제품이냐? 그 제품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제품을 디펜저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Instead of switching to cheaper replacement, 더 값싼 대체품으로 돌아서지 않고 소비자들이 요구한다는 거야. 뭘 요구해요? More of gift and goods. 더 많은 기펜젤을 요구한다는 거지. 언제? 가격이 증가할 때. 그리고 가격이 감소할 때는 less of them, 그것들을 덜 요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기펜젤이 적용되는 경우다 이런 얘기죠. 자, taking an example. 예를 들어서 보면은 중국의 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펜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어? purchase,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less of it, 그 쌀을 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야. 언제? 쌀값이 떨어질 때. 됐어요? 네. The reason for this is, 이것에 대한 이유는 When the price of rice falls, 쌀값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갖게 되는 거지. 네. 무슨 돈이야? 다른 제품에 소비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제품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더 많은 돈을 갖게 된다. 어떤 다른 제품, such as 뭐와 같은 육고기라든가 낙농제품.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버린다 이거죠. 네. 쌀값이 떨어지면은 일반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는 쌀을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오히려 기펜제의 경우에 그런 것에 영향을 적용받지 않고 오히려 어떤 것의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가 더 거꾸로 늘어나는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기펜제라고 한다. 반대로 쌀값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뭐해? 그렇죠. 오히려 쌀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것. 아, 그런 제품을 이제 기펜제 우리가 얘기한다. 라는 거지. 됐죠? 항상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